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샵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마존 갔다 왔거든요. 또 6일을 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 사전에 얘기 한마디도 없이 또 갖다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와 이것도 심각하네 이거. 자 바로 여기 친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색이라든지 통통한 거 봐서는 뭐 사랑으로 잘 기르신 것 같고, 꼬리 알비노 성향이 들어간 거 봐서는 썬글로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얘가 지금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눈병이 난 거죠. 그래서 탈피할 때 이제 안에 있는 거 고름이라든지 이물질 때문에 탈피를 제대로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매번 똑같아요. 여기 문 앞에 이렇게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냥 도마뱀이 통 넣고 쇼핑백에서 편지 한 장이랑 넣어놨다고 하는데, 눈병이 걸려서 치료도 많이 받고 했었대요. 실제로 병원 가서도. 근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 보니 이렇게 했다고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하고 하지만 뭐 다른 동물인 경우에는 잘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마뱀이어서 유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협의되지 않은 것들은 샵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파충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한 마리 더 관리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니까는 물론 갖다 주실 수는 있는데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쌓이면 저희도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키우기로 밥 먹었으니까 책임을 지시는 게 맞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몰랐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지금 달려와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고요. 유기는 범죄고 생물 키울 때는 아시죠?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못 뜨는 거 보세요. 와 이렇게 하고 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연락 꼭 주시고 카카오톡으로라도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 한번 최대한 치료 한번 해볼 건데, 아 웬만하면은 또 그냥 막 넘어가고 하는데, 물론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아요. 우선은 이 친구 치료를 해보고 그 뒤에 생물도 좀 보여드리고 사연도 있고 뭐 한데, 뭐 그런 것들 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눈도 못 뜨고 껍질 보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여기는 저희는 병원은 아니라서 되게 간단하게, 아이고 우선은 친구 진정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껍질만 떼는 거니까 이렇게 물을 우선은 뿌려주고요. 목말랐나 보다. 물 바로 먹네. 좀 불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우 되게 엄청 단단하게 굳었다. 아이고 우선 불려서 빼야 됩니다. 이게 건조된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안구도 다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만 물에 불릴게요 여러분. 이 상태로 아이고 너무 싫어한다. 아이고 미안해. 이 친구가 물어도 스트레스가 안 풀릴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떼볼게요. 아이고 와 여기 안에서 다 나온다. 아이고 잠깐만 여기도 눈에 박혔네. 여기도 아우야 조심해야 돼 이게. 먹지마 아니야. 실제로 원래 얘네 먹거든요. 근데 이건 더러운 것 같아서. 우와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어우 그래도 다행히도 깔끔하게 나왔고, 눈 상태를 간단하게 보자면, 참고로 여러분 전 병원 의사가 아니에요. 안구가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 안에 염증 있고 맨날 이게 뭐가 쑤시고 하니까, 핀셋 이런 게 쑤시고 하니까 안구를 안쪽에 넣어 놓은 거거든요. 얘네 본능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어딘가 모르게 이제 안쪽에 이물질이 있어서 이물감이 있으니까 애들이 눈을 안 뜨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이고 염증인 것 같아요. 이제 증류수라든지 뭐 이게 약품으로 안을 계속 헹궈주는 게 좋아요. 이물질을 최대한 빼주는 게 좋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사실 딱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로 계속 속안을 헹궈주는 거, 그래서 깔끔하게 유지해주는 거,
염증이 나서 눈을 이제 끈적이는 거 그런 거를 막아주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상태 이후로는 병원을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우실 때는 항상 이 점 주의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랑 다르게 눈 뜨죠? 그래도 뜨긴 뜨죠? 집도 좀 더 이쁘게 꾸며주고 이제 눈을 떠서 이제 안쪽에 뭐가 보이긴 하네요. 투명하게 최대한 막상 왔으니까 노력은 하지만 주인분은 제발 연락 주시고요. 그냥 넘어가신다고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껍질이긴 하지만 자 해서 이렇게 잠시 쉬고 있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비의 하에 온 아이들 여기 보면은 거북이들 있죠. 이 친구가 처음에는 레드칙인 줄 알았는데 레드칙인지 옐로우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옐로우칙 같고요. 얘네들은 한 쌍인데 되게 이쁘게 잘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보시면은 분양을 잘 안 해요. 예, 네. 분양해도 된다고 하고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안 하고 에그히터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는 키우시다가 저희한테 오게 됐어요. 엄청 커요. 여러분들 알 먹는 뱀 아시죠? 예예. 오야 씨. 야 뭐야 한 마리야 뭐야? 잠깐만. 오이 두 마리네? 오 야야 깜짝이야. 한 마리인 줄 알고 있거든요. 오 야야야. 아시죠 여러분들 이 뱀. 이 뱀 자체는 그 탑블레이드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데 자연에서는 알을 먹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 야야야. 근데 얘네가 물긴 하는데 이빨이 없어서 독도 없고 이빨도 없어서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시는데 얘네 이쁘네. 되게 웃깁니다. 이렇게 손에 올라와도 탑블레이드 하거든요. 근데 건강한 친구가 오면은 솔직히 좀 마음 편해요. 왜냐면 건강하니까 관리 면에서도 쉽고 해가지고 좋은데, 아이고야, 그만 좀 해라, 얘들아. 응? 아야야야. 근데 얘네가 이제 메추리알을 먹잖아요. 먹고, 여기 쪽에 있잖아요. 이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메추리알이 들어가서 깨집니다. 그러면 액체만 빨아먹는 거고, 여기 보시면 깨먹고 남은 껍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입을 덮어줄게. 엄청 화났네. 이렇게 오면은 뭐 반가운 친구들도 있고 뭐 신기한 친구들도 있고 뭐 한데 이제 이 친구는 하비에서 왔고 지금도 사랑으로 기르고 있고 그 전 키우던 사육사분도 현재 해외에 지금 이민을 가신 상태이고 굉장히 사랑으로 길렀더라고요. 하여튼 잘 있습니다. 에키모니터라고 얘도 하비 되어서 온 아이거든요. 귀엽죠. 자, 이 친구인데 사막형 도마뱀이라 보시면 돼요. 어우 되게 이쁘죠. 근데 다리가 조금 약간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다리를 못 쓰고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호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이고 친구야 얼굴 좀 닦자. 그렇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락 주시고 나서 분양을 저희한테 기증을 하시는 게 저희는 더 마음 편하더라고요. 기분도 좋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두고 가시면 사실 저희는 좀 난감하거든요. 갑자기 사육장 있는지 없는지도 막 갑자기 만들어야 되고. 자, 굉장히 멋있는 친구죠. 배가 엄청 통통하고 맨날 누워서 자요. 그래서 가끔 폐사한 거 아니냐 깜짝 놀라는데 잘 살아 있습니다. 아이고 온역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물기는 좀 제거해주는 게 좋고요. 실제로 얘네 자연에서는 땅굴 파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커도 60에서 70까지 밖에 안 커지는 종이에요. 진짜 앞다리 맨날 이렇게 접어두고 아예 못 썼었는데 좋아요. 회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거북이들 많죠. 뭐 레이저백이나 커먼 머스크 그런 거북이들인데 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기증이 많이 들어와요. 얼굴이 그래도 귀여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키우던 악어 기억하시죠? 요즘에 급성장을 해서 오우야 이빨도 엄청 커졌네. 오우야야야야.
너무 무서워요 요즘에 얘가. 야 진짜 오랜만에 핸들링 해보는데, 얘네 드워프 카이만 악어라고 하고 3년 정도 사육을 한 것 같아요. 이쁘죠?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느낌? 뭐 얼굴도 작고 이빨 나름 커졌다. 야 하? 얘 한번 크기 한번 재볼까? 지금 굉장히 통통하고 귀여운 상태입니다. 몇 센치 정도 될까요? 51, 2cm? 네. 아이고 그래도 많이 컸다. 서류 가지고 사육하는 개체예요. 아 그래도 악어는 악어여서 조심해야 돼.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제가 키우는 타란툴라인데, 오 탈 필요한 것 같은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샵에 오니까 갑자기 보여드리고 싶어. 자 여기 보시면은 우와 털 턴다. 와 와 레서블루라고 하는 친구인데 탈피를 해서 너무 이쁜 상태네요. 등갑이 스타버스트라고 하는데 이거가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그린보틀 블루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 한번 짝짓기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타란툴라는 보통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지나가네요. 좀 약간 가보라고 이렇게 좀 밀쳐봤는데 스컷이 바보다 바보. 오야야야야야 아이고 암컷이 받아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스컷아 돌아가자. 스컷 지금 겁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스컷이 좀 더 작죠? 어, 한 마리 나왔구나. 아이고 이뻐라.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터에서 부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알 부화할 때가 됐는데 아직 부화를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째보려 하거든요. 7월 2일 날 아이들 다 부화했었거든요.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이 친구는 이제 부화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얘가 막 움직이는데 이런 애들은 지금 잘 살 거예요. 얘가 지금 뺑뺑 돌면서 나올 구멍 찾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나올 거니? 야 너 되게 특이하게 나온다. 미안하다. 머리 쪽 떼셨어야 되는데 꼬리를 뗐네 내가 실수로. 잠깐만 떼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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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다행입니다. 호흡도 제대로 하고 껍질 되게 질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공도 축소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깨끗하게 해놓고 물을 좀 충분히 뿌려준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이고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은데 수분은 항상 필요합니다. 친구 껍질에서 또 빼보기도 했네요.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샵에 와가지고 유기한 그런 친구도 보고 한 둔병 치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악어도 보고 뭐 다양한 생물도 보고 크레 해칭도 해보고 해봤는데 무튼 여러분들 좀 마음이 착착하네요. 만약에 이거를 주고 가신 분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냥 한 번이라도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유기하지 마세요 제발.